네, 안녕하세요. 손순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R 플랜으로 디텍팅된 곳에다가 그 면에 딱 맞춰서 저희가 터치한 곳에서 이제 프로젝션 된 포인트에 오브젝트가 생기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와 AR 플랜 매니저를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 파운데이션에서 디텍팅한 면에 이제 충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애드 컴포넌트에 레이캐스트라고 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라는 것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AR에서 디텍팅을 한 면에다가 추가될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줬던 볼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오브젝트는 리지드 바디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과는 다르게 리지 바디가 제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첩돼서 저희가 쌓이게 만들어 줄 예정이라서 지금 트리거를 체크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콜라이더 영역이 있어도 이 콜라이더 영역을 무시해서 중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좀 더 작게 0.1, 0.1, 0.1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팹을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쪽에 연결을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되었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et AR ball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AR 파운데이션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AR 파운데이션과 AR 서브 시스템즈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할 건데요. 저희가 좀 전에 추가를 해줬던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컴포넌트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 그 다음 충돌되는 점들을 저장을 해줄 AR 레이캐스트 힛 리스트를 제작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코드를 작성해 줄 건데요. 다음과 같이 터치의 카운트가 0 이상 발생했을 때 터치 포인트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저희가 변수를 연결하는 레이캐스트 매니저 변수에서 레이캐스트 펑션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오는데 포인트, 그 다음에 레이캐스트 힛, 그러니까 힛이 되는 포인트를 저장할 리스트, 그 다음에 지금 트랙커블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랙커블 타입은 보시면은 여기다가 마우스 점을 찍어 보시면은 이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해서 해당 포인트에 레이캐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플랜 위드 폴리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플래닝이 돼서 디버그상에서 만들어진 폴리곤 위에 오브젝트가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인트의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 포인트의 첫 번째 점에 포지션 값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다음과 같이 레이캐스트 매니저에 연결되어 있는 레이캐스트 프리팹 오브젝트를 해당 포인트와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에 맞춰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이 레이캐스트 프리팹은 저희가 앞서서 연결을 해줬던 이 볼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제작된 set AR ball 시작 컴포넌트를 연결해준 다음에 이 레이캐스트 매니저 부분에다가 오브젝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터치를 했을 때 해당 포인트에 폴리곤이 존재하면은 그 포인트 AR 플랜 디텍팅이 된 면에다가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빌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랜 디텍팅이 된 부분에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AR 파운데이션에서 면 데이터를 얻고 해당 포인트에 레이캐스트를 쏴서 그 다음 충돌 포인트를 캐치해서 인스턴시에이트 등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강좌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